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와 독립유공자 여러분,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역사 문제에 대한 그 비판이 없었다는 의미로서는 고마운 거죠. 고마운 거지만 뭐라고 할까, 일본 정부도 그렇지만 저 자신의 서로는 그 아주 충격적이 없어요, 사실은. 네, 왜냐면 3.1절이랑 민족의 날이잖아요. 아주 극단적인 스테이트먼트예요, 사실은. 그 다른 그 3.1운동, 3.1절의 그 연설하고 비교하면. 그래서 진짜 이 윤정곤은 한국을 대표하고 있나? 전라도 말로 옹삭스러운 작은 집 한 칸. 납니다. 여간. 근데 이제 살아계신 분이 할머니밖에 없겠죠, 사진 속에? 응? 사진 속에 살아있는 사람 할머니밖에 없어. 그러지. 다 돌아가셨지. 할머니밖에 없어요? 이곳에 역사의 산 증인 양금덕 할머니께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나이는 95이나 먹어갖고 오늘 죽을지 내일지 내일지를 모른디 답답하고 어따 되고 말도 못하고 야 나이가 먹고 난게 밤낮 내가 헛시장 살았구나. 응? 한 세기를 살아온 세월도 엄동설한 같았건만 최근 들어 더 옹삭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유,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가도 네, 되겠습니까? 아, 할머니. 어르신 계십니까? 저 박진희 외교부 장관입니다. 예, 오시라고 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유, 잘 계셨습니까? 대명은 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 네. 강제 징용으로 고초를 겪으신 그 어르신 직접 제가 찾아뵙고 가슴에 묻어두신 말씀을 경청하러 왔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누가 뭐라도 지도 않고 그만하니 우리도 당당하니까 네. 장관님도 네. 마음 툭 놓고 예. 절대 다른 네. 나라에 지면 안 됩니다. 아유, 당당하게 우리가 용기를 갖고 네. 그만하니 우리가 압박당했다는 그 힘을 내서 누구 못지않게 이겨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높으신 양반들이 수많은 취재진과 함께 이 작은 집까지 불어 찾아옵니다. 건강하시고 만성건강하시고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아 이게 저 추석 명절에 약속한 선물인데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난해 가을 외교부 장관은 할머니의 오래 묵은 원과 한을 풀어주겠노라 약속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이런 한일 교섭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기 위해서 제가 직접 일본을 방문해서 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 양국의 공동 이익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조속히 푸는 것이 양국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 아직도 타네요. 양계인께 타네. 여자가 뭐 내 아픈 가슴을 안 아프게 해놓고 사죄하려면 사죄하고 그 뭐 사죄할 필요가 없다 그래. 내가 일본만 안 갔어도 여기서도 무엇을 했어도 내가 공부도 잘하고 그래놔서 응? 했을 것인데. 그동안 흘린 눈물이면 배 한 척도 띄우고 남았다는 할머니는 직접 펜을 들어 장관 앞으로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꼭꼭 눌러 쓴 편지에는 일본의 사죄를 받기 전에는 죽어도 죽지 못하겠다는 간곡한 호소와 다른 사람들이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첫 과제로 강제징용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오늘 공개 토론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우치 일본 총리 간에 손잡고 선언한 한일 파트너십 선언 정신을 되살려서 양국 관계를 가장 좋았던 시절로 되돌리고 싶은 것. 이것이 우리의 외교 목표이고 그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 4차례의 민관협의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제 정부의 결단만이 남겨진 상황. 민법에는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떠안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채무자는 더 이상 채무를 이행할 이유가 없겠죠. 라는 면책이 되는 거죠. 국제 한항식 참가. 굴욕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는 꿋꿋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4일 프놈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한국의 피해자들의 피 끓는 요청 기시다 총리에게 말했을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이제 일본의 사죄와 기금 참여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저는 유족입니다, 유족. 빨리 실명기를 받으세요. 대한민국은 세계의 중심 국가로서 공허하게 흘러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픔과 충돌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중심없게. 세상을 탓해야 할까요? 과거를 원망해야 할까요? 나 신발도 없고. 계시오. 요사이 할머니는 뉴스에서 강제징용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허탈해집니다.
속 시끄러울 땐 시원한 탁배기 한 잔으로 분을 다스립니다. 씹어 먹어도 분이 아플려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왜 일본 사람이 그렇게 무섭냐고. 어? 당당히 할 말은 하고. 어? 우리도 우리나라도 이만치 지금 북한은 나라가 돼갖고 누구한테 빠지든 않을게. 응? 악대같이 같이 이 더 달라들어서 큰 소리를 쳐야지. 왜 안 하냐고. 응? 천불나 죽겠어 참말로. 성년 후견인 자겨 손자보다 딸이 더 우선 권을 가질걸.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익과 미래를 위한 정치적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마련한 기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이 현장 준비되는 대로 바로 연결해서 직접 전해드리고 그 전에 이사안 취재하고 있는 통일외교부 김지선 기자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입니다. 네, 오늘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지원 및 피해 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세 건의 확정 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또 향후 재단의 목적 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의 사과도 배상도 없이 국내 재단이 대신에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사람이요, 일본 사람이요. 일본을 위해서 사요,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 사요. 나는 그런 돈은 곧 죽어도 굶어 죽어도 안 받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폭탄 처리반을 맡아가지고 지금 EOD 슈트를 입고 폭탄 처리에 나선 겁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던 이 폭탄을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대승적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봐야 되겠다. 네. 반쪽짜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우리 정부의 해법 발표 이후 일본 정부는 그 물컵에 어떻게 호응했을까요? 請求権の 문제, これは日韓請求権協定により 완전 かつ 최종적인 해결 수준이である. この日本政府のこれまでの一貫した立場に変更はないわけでございます. 今般 한국 정부により 발표された 措置, これは韓国の財団が 判決権 支給を 行う. いうものでございまして、日本の一貫した立場はそこなものとは考えております。確認をするだけで新たなものはもう出さないということでよろしいんですか。もう一度念のためにお伺いさせていただきます。林外務大臣。今委員からご指摘があった通りでございます。今回の徴用工訴訟問題はもう国際法違反で、日本は言ったら巻き込まれ事故の被害者だと私は思っています。 この中道、徴用工問題の、徴用工問題の、慰安婦問題の、韓国の、あじゅくん問題고 민족주의、プライド、関係 때문에 아마 困っちゃう。 한국이 일반적으로 양보하니까 우리는 우리가 困った。 어떻게 할까? 뭐 갑자기 프레젠트가 그 자기 집에 온 것 같죠.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역사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침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대법원은 일제의 불법적인 식민 지배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명시하는 판결로 집행력을 가진 법적 권위를 확보했습니다. 2013-6.1381 구상금 사건입니다. 원고 피상고인 여운택 씨 외 3인, 피고 상고인 신일철 주검 주식회사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 이른바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입니다. 이러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는 1965년 청구권협정의 의미에 대해서 대법관 13명이 각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법정 의견, 다수 의견, 즉 대법원의 결론은 1965년 청구권협정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예요. 왜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전 의견이 굉장히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되려면 최소한 한국과 일본 양자 사이에선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근데 양자 사이에선 1940년대에 있었던 식민지 조선인들을 일본으로 데려가서 강제 노동을 시켰던 사실 자체에 대한 합의가 없었어요. 이 법률 해석에 대해서 해석을 다르게 할 수는 있어도 이 해석 자체가 근거가 없다? 국제법을 위반했다? 저는 이건 굉장히 넌센스적인 법률 해석이라고 봅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홀로 행상을 해 6남매를 출가시킨 후 경로당에서 식사 뒷바라지를 하며 생활해왔습니다. 한국약에 몰라 뭐. 중계 먹지 않는다. 중계 중계. 아 그렇게 몰라만 버텨서 사자고. 그런 게 돈은 왜라고. 8만 4천원 더. 무시울 거다. 1년이면 80만 원이요. 84만 원이요. 평소 한 식구처럼 지내는 할머니들이지만 가끔 언성이 높아질 때도 있습니다. 백근이네 백근. 그 전에 참말로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른 박 대통령. 박 대통령이 이 한국을 살렸어. 그런 소리지 말어. 나 모르면 모르는 대로 TV가 잠만 잘해도 잘 알지만은 박 대통령이 이 한국을 밀가리로 다 살렸지. 우리나라 징용자 다 갖다 군대 가서 죽은 사람 돈 일본서 받아다가 이렇게 한 것은 모르고 그 사람이 못 팔아서 지금 높아 집 팔아서 우리나라 살렸다요? 어? 그것을 알고 말하라고. 다 핏다버리고 생사도 못한 사람 있고 에? 대대 어떻게 하이진 사람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아요? 강제징용 피해자로 평생을 살아야 했던 세월. 자신이 선택한 적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께서 오랜만에 모교인 나주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창고로 다 만들어 버렸고. 여기? 예, 여기가 일본 교장 자택이요. 그리고 할머니는 나주 공립보통학교 6학년 때 일본으로 강제징용 가는 바람에 졸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서 다 해주고. 교장이 하는 말이 여기 5학, 6학년 중에서 누가 급장을 하고 있냐. 급장 이름을 부르니까 이제 담임선생님이 내 이름 부르니까 손 들어갖고 일어섰으니까 급장이 가야 밑에 사람이 갖고 다니냐 함께. 야, 그것도 강제지. 내가 가고 싶어야 간디. 이제 이름을 불러서 집에 가서 아버지 내가 일본을 가게 되었다고 가면 공부도 시켜준다 함께 중학교 보내줄게 간다 함께 가면 죽는다. 네 가면 죽는다 해서 절대 가면 안 된다 하거든.
까마득한 어린 후배들 앞에서 받게 된 명예 졸업장. 11월 30일, 위인한 1939년 4월 1일 라디오 대전 국립 신상소학교 입학하여 일제 군병기 광춘상. 63년 늦게 받은 졸업장이 할머니의 시린 인생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몇 년 만에? 13년 만에. 13년 만에. 네, 여기서 수고하셔서 저 다행이고. 63년 만입니다. 네, 여기서 다행이고. 1938년 일제는 국가총동원법을 시행했습니다. 남자들은 징병되어 전쟁터로 끌려가거나 탄광이나 공장 등 험한 일터로 배치됐습니다. 어린 여학생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왜 학교를 안 보내줘 함께? 그 누가 물어본 사람이 없어. 내가 똑똑히 어렸어도 똑똑인가 말하자면 당돌했지. 노시대 갖고 이까스대야라나 이랬을까? 얘 학교를 안 보내니까 함께 세 달에는 보내 라이게스. 그러면 한 달을 지냈거든. 예, 라이게스 세겠다는 노시대 갖고 이까스 때 야라나이 됐을까? 또 중학교 어디서 뭐 가라. 그때는 여러 달을 속이니까 나도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때는 이제 처음으로 이 비행기 맞는 공장이라고 이제 우리도 알았지. 체육과 함께서 이곳에요. 일본의 대기업 미쓰비시는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하며 성장했습니다.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노예 노동을 통해 몸집을 불렸으면서도 사죄와 배상은커녕 지금까지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1944년 양금덕 할머니는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끌려가 비행기 부품 녹을 닦고 페인트 칠을 하는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예, 그때 그 못 오겠다고 아프다고 하면 그 때렸다는 거. 이? 식당에 가면 밥을 주면 일본 사람 여자들은 밥을 좋은 밥을 다 주고 우리는 그만한 감자 좀 넣어서 해주고 그때는 보릿쌀, 납닭보릿쌀, 쌀도 좋은 쌀이 아니고 그런 놈을 묶으면 힘이 없어. 금방 돌아서면 꺼진 시기로 그렇게 하고 그 밥을 얻어먹고 배고파서 일본 사람을 먼저 묶고 나야 우리가 다음에 먹으러 가거든. 근데 일본 사람들은 배가 부른 게 배가 붓고 좋은 쌀로만 해준 게 밥을 안 먹고 그 내버리라는 그 그러기 있어 밖에서 깨 갖다 나 우리는 먹고 나오면서 저 밥을 저 좋은 밥을 왜 버렸을까. 그놈을 보고 나올 수가 없어. 깨, 누가 요거든지 말든지 그놈을 하나 주워 먹고 올라고 막 주워서 그러면 뒤에서 일본인이 조선지 우리 조선 여자 더럽다고 기타나이 기타나이는 더럽다는 소리야 기타나이. 응? 그러면 밥을 못 먹게 손을 딱 발로 비벼보니 누구예요? 누구 여기? 가만히 있어. 여기 생각이 잘 안 나. 아까 말해놓고 양금자라고 했잖아. 자, 진월동 할머니 집.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이후 양금덕 할머니도 또 다른 일제의 만행, 강제징용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부터 함께 활동해왔던 이금주 할머니께서는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일본 정부와 강제동원 기업을 대상으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인권 회복 투쟁을 본격적으로 펼쳤습니다.
1600万円の損害賠償を求めていました。일본과국내시민단체의도움을받아일본정부를상대로소송도제기했지만2012년까지일본에서진행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모두패소했습니다문자들과변호사님들이6년간피가오나눈이오나토나토우나졌다하지만은실망하지않고다시늦었다한것이시작이다2010년양금덕할머니는기가막힌소식을접했습니다그동안배상문제에모르쇠로일관하던일본측에서99엔을지급하겠다고나선것입니다아하나둘셋넷하나둘하나둘셋넷아99엔집어집어한협정파기하라파기하라오늘날고용연금같은후생연금에적립된99엔을물가상승률을반영하지않은채당시금액으로지급하겠다는의미였습니다1965년한일조약으로모든문제가끝났다는기존의일관된입장을고수하는한편배상의의지가없음을보여주는기만적인결정이었습니다110원나이저분통이나지이런거음료수하나도살수가없는데99엔정의는납작좀가서보게제일싸고싶120원이니99원갖고무엇다무엇을사냐고말이야이런싸가지없는놈이란데당시에전쟁을수행하는일본의군사기업들군수업체들이모두동일하게식민지의젊은사람들을데리고와서강제적으로저축을시키고도망갈수없는공장에서가둬놓고노동을시켰기때문에개별적인사실관계에차이는있겠지만그불법적인행동들사실상강제노동에준하는방식의노예의근로조건들은크게다르지않습니다하존디일본돈벌러갔다왔다고하면그놈의다이런나쁜상놈짓구석에다가말을했다고옆에사람많은사람한테싸우고그런모습을당해갖고우리아버지는화로나를여우도못하고돌아가셨는데그동네에서그숨어다는놈소리로화로돌아가시갖고내가우리아버지를돌아가시게만들어놔서내꼬막같은손이로큰노력해서돈못받고지기한테곡자로돌아간것도아니고내노력해서돈월급을나주시오한입이라도받아갖고우리아버지몇세평이라도써서이름썩다써서다른사람다묻은것이옳니고윤석열대통령과기시다총리는방일첫날에만4시간을함께했습니다딱딱한만찬장이아닌도쿄시내일반식당에서부부동반으로친교의시간을가진건데요두정상은도쿄의번화가인긴자거리에서친교만찬을진행했습니다유명스키야키식당에서한시간가량부부끼리시간을보냈습니다한국정부가발표한徴用工訴訟の解決策について岸田総理とユン大統領に伺います。韓国財団が日本企業に代わって賠償金相当額を支払うことになりましたが、財団が日本企業に相当額の返還を求める求償権の問題が残っています。総理、大統領はそれぞれ求償権の扱いをどのように考えておられますか。ユン大統領の力強いリーダーシップのもと今般韓国の財団が判決金等を支給するという措置が発表されたと承知をしていますそうした本件措置の趣旨に鑑み求償権の行使については想定していないものと承知をしております2018년에그동안정부의입장과
또 정부의 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 정부가 이 협정에 대해서 해석해온 일관된 어떤 그 태도와 이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을 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기금에 의한 3자 변제안을 판결 해법으로서 발표를 했습니다. 한일 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와가 과거의 일시기 한국 국민에 대해 식민지 지배により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与えたという 역사적 사실을 謙虚に 受け止め, これに対し 痛切な 반성と 心からの お詫びを 申し上げました。 日韓両政府はですね、これまでもその首脳会談などの機会を捉えて その未来志向の関係というのを何度か打ち出してき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必ずしもですね、その過去の歴史認識などを巡ってですね、そこから脱却できないで来ているという側面があると思います。今回の一連の会談とですね、それから今日の合意を経まして、本当にですね、日韓両国との過去に一つの区切りをつけて 21세기に向けて 新たな 環境を 発展させていくことができるのかどうかと。이번에 일본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표명은 지금까지와 대단히 다른 것은 이것을 문서로서 정식으로 발표했고 과거하고 달리 한국을 직접 지명하고 해서 일본이 한국에 가한 피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는 사죄하는 그런 그 뜻을 표했기 때문에 형식에 있어서 또 이것이 갖는 무게에 있어서 아주 과거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